겨울아 겨울아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아우 추워. 아우 김민희 학생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아 교수님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아 저 감기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게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유난히 더 빨리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괜히 더 추운 것 같은 느낌인 거 있죠? 어쩔 수 없다. 옆구리라도 따뜻해야 되니까 남자친구 만들러 가자. 왜 굳이 쉽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하나? 교수님 왜 시작 전부터 기운 빠지게 하세요? 괜히 힘쓰지 말고 훨씬 쉽게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패딩. 그 뜨끈한 온수매트. 김미미 학생 저 넓은 창밖을 봐. 아 뭐예요 교수님, 궁금해서 현기증 날 것 같단 말이에요. 빨리 말해주세요.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을 이겨내는 최고의 아이템. 당신의 장호는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겨울에 많이들 놀라셨죠? 올 겨울도 옆구리가 시린 한파가 찾아온다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겨울철 따뜻한 집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집 창호. 어떻게 해야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KCC대학교 창호과의 서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우리 미미를 위해 창호의 기능을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창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내풍압 기능인데요. 창이 약하면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에 창짝이 떨어져 나가거나 부서지는 등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외부의 악천 후에도 강해야 하는 내풍압 기능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 내풍압 메모,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기능도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밀성입니다. 기밀성이란 공기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것으로 외부 바람이 새지 않는 정도를 뜻하는데요. 창을 닫았을 때 창틀과 창짝이 완전히 밀착되어서 그 사이로 바람이나 소리가 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 김미미 학생 떠드는 소리 못 나가게 막아주겠군요.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열성입니다. 여러분 창호가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창호가요? 그럼 창호가 어떻게 에너지를 아껴줘요? 우선 단열성이란 안과 밖의 열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질을 뜻하는데요. 창호의 단열성이 높을수록 외부와 내부 사이의 열 전달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겨울철에 난방비를 아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창호가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화된 창호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손된 창호의 틈으로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 맞아요. 유난히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전기세 가스비 폭탄이잖아요. 문틈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게 곰팡이로 따라와서 원 플러스 원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가끔 보면 애초에 설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외풍이 심한 창호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경우에는 벽체 골조와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창호라도 성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작과 설치가 필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자재를 이용한 창호여도 제작부터 설치까지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어내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러면 창호를 설치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추천해주세요. 그럼 미미님 KCC 유통 이맥스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클럽이요? 제가 그 살면서 클럽이란 데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모른 척한다. 거기 새로 오픈한 핫한 클럽입니까? 그런 클럽은 아니고요. KCC에서는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증받은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 이맥스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KCC 창호에도 GOAT 고트들이 모여있는 클럽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KCC 본사에서 정한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품질 우수 대리점들에게만 부여되는 인증이기 때문에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정기적인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민미 학생처럼 F라도 받는 건가요? 점수에 미달하면 가차 없이 유통 이맥스 클럽에서 탈락할 수도 있죠. 정말 가차 없으시네요. KCC의 이름에 걸맞는 제품을 만들고 설치하기 위해서 KCC 직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통 이맥스 클럽을 통해서 안심하시고 창호 교체 공사를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창호 설치할 때 무조건 유통 이맥스 클럽 마크부터 확인하는 게 안심이겠어. KCC 홈페이지 고객 지원 탭을 확인하시면 가까운 유통 이맥스 클럽 대리점 연락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들으셨죠? 나.
저는 창호 설치라는 게 그냥 우리 집에서 가까운 가게에 의리로 맡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 한 번에 창호 시공 사계절 두렵지 않다. 많은 분들께서도 KCC 유통 이맥스 클럽을 꼭 기억하셔서 올겨울 추위 걱정, 결로 걱정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창호 설치할 땐 우리 이렇게 외쳐보자고. KCC 유통 이맥스 클럽.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